흑골격도 이제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요. 예. 예전과는 좀 틀려졌죠. 101렙이 됐고요. 네. 자, 믿음직스러운 아직 활약은 못 보여주는 상태죠, 흑골격. 그러나 101렙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아, 뭐 자기 자랑을 하는데요. 뭐 아까 뭐 인스 쓰고 뭐 비네 개성이 잡았다 혼자 뭐 이런. 아, 이건 뭐자 봐야 우리가 좀알수 있고요. 뭐 혼자 뭐 자랑하는 거는 사실 걸러서 들어야죠. 에, 뭐또뭐 자기는 혼자 잡았다고 하지만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뭐 포스트니 같은 경우 쳤는데 뒤늦게 좀 흑골격이 좀 예? 공격했다가 지금 죽은 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봐야 알죠. 예? 지금 떴고요. 비네. 사탕카페. 아, 개궁디. 제조 지금 화력들이 좀 있고요. 자, 자비분들 뭐 있어? 예, 지금 이슬초님도 있고. 자, A님. 그렇죠? 빠져도 파는 거. 자, 다 있는데. 자, 이 정도면은 지금 화력은 자비분들 된다고, 예,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죠? 자, 지금 화력은 지금 되고요. 예, 자, 화불님도 있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예, 다만, 개궁디 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탱카페. 이 탱카페 주위에서 보셔야죠. 지금 안에 있죠? 이거는 좀 불리한 거예요. 이 탱카페는 형세 판단이 굉장히 능하고요. 예. 그 형세 판단하에서 움직이죠. 탱카파가 안에 있다면 제조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약간 나오면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유리한 상황이죠. 지금은 탱카페 안에 있기 때문에 제조들 전체적으로 지금 확실한 승산이 개궁이 나오는데요. 자, 기습인가요 이거? 자, 탱카페까지 나오는데요. 이거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 탱카페는 지금 자 분리하면 나올 수가 없는 캐릭이에요. 자, 마법샷이 성공. 자, 유인이죠. 유인. 자, 그렇죠. 유인. 자, 탱카페 공격하는. 아, 이 탱카페. 아, 이 하이드 하고요. 이거 이상한데요. 탱카페가 굉장히 대담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제주도 다른 캐릭이 혹시, 예,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 성격 하루아침에 그지 바뀌지 않는데요. 탱카페 정도. 우리가 지금, 예, 보라 캐릭 지금 보고요. 공격에 나섰다가, 예, 있죠. 개주들 좀 있고요. 이 이놈만이 아니라 한 캐릭 정도 화력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숨어서. 예,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이 탱카페가 지금 나왔다는 거는 예, 형사 판단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좀 생각하는 거고요. 자자자자자 개싼디. 아, 개싼디 좀 하이드 했고. 아, 개주디. 야, 이거 자 개궁디 개주디가 지금 자 있고요. 자, 포스팅 충분한데요. 나 킬러서 김강 다 나왔어요, 지금 자. 이 정도라면, 예. 해볼 만하죠. 탱도 있고, 힐러도 있고요. 나 점사만 잘하면 되는데. 힐러부터 잡아, 힐러부터, 힐러. 개주디, 개주디. 자, 잡았죠?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개주디. 자, 탱카페 잡아요, 탱카페. 개싼다, 탱카페요. 약한 제조부터. 자, 개주, 아, 부활까지 소녀도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완전히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가능한데. 탱카페 지금 하트 걸렸고, 굉장히 잘했죠, 이슬초님. 자자자자자자 빼. 자, 탱카페 못 버틸 텐데요. 자자. 탱카페, 탱카페. 자, 힐러 일단은, 자, 탱이요. 아, 힐러 좀 보호해야죠. 자, 개주지. 다시 지금 일어났고요. 자, 우리 흑골격 어딨나요?
개주디를 지금 노려야 되는데. 자, 그렇죠. 아, 포스팅님이 좀 누웠, 이 부활 빨리 해야 되고요. 지금 주 화력 캐릭 포스팅님이 좀 누웠기 때문에 킹덤님. 자, 개주디, 개주, 아직 아이스촌 누고 개궁디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활약하는데. 자, 김강 힐러는 무조건 지금 부활해야 돼요. 자비분들도 좀 지원을. 아이, 자, 힐러 보호 해야죠. 힐러 보호 이슬초님 부활하고요. 아, 이거 지금 이러다가는 지금 포스팅님 지금 잘 쳐주시는데, 야, 이거 좀 어려워요. 자자자자 개주 잡았죠. 자, 잡았고요. 부활 전에 얼른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개, 자, 탱카페 그 하트 굉장히 좋았고. 자, 킹덤님 지금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개군지, 아, 끝났어요 이거는. 자, 야, 얼른 아, 부활 전에요. 아, 이제 부활하는데 개산디 다시 노려야 돼요. 일어나면 흑골 개군 무조건 개산디 일어나면 노려야 되고. 아, 좋았어요. 밀었죠. 예. 아, 이거 진짜 잘했고요. 예. 다 전멸됐어요. 제자들 지금 에... 아주 좀 개선 좀 잘해주셨고. 자, 에... 화끈했죠 지금. 아, 이거 화끈했어요. 약간 좀 중간에 좀 약간 위기는 좀 있었는데요. 에, 비네. 자, 약간의 위기를 좀 무사히 넘기고요. 바로 이제 정비해가지고, 예. 자, 흑골객도 뭔가 했나요? 자, 우리 흑골객도. 아, 프로피시요. 이거 뭐 어디서 받았죠? 프로피시? 예? 구걸했나요? 네 명을 마무리했다는데요. 아이, 참. 야, 이거. 예, 믿기가 어려운데요, 좀. 예, 그죠? 아마 포스팅님이 칠 때 좀 거들어서 뭔가 좀, 예, 개궁지는, 어, 그렇죠. 이거 좋았고요. 아, 이 포스팅님 제대로 노렸어요. 예, 세 방이라는데요. 자, 이건 뭐 어떻게 믿어주나요? 예, 자. 에, 일단은 뭐 두고 보고요. 확실하게 지금 믿을 수는 없겠죠. 에, 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요. 우리가 교정 같은 거를 전력 계산을 해가지고 크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냉정하게 좀 따져야 돼요. 에, 자, 어쨌든 이 교조는 지금 자비분들 쪽이 지금 밀었죠, 완전히. 예. 자, 제조들 아마 정비해서 계속 나오겠죠. 자, 입구 쪽 가보죠. 자, 땅꼬마님 지금 보이는데. 섹시한 땅꼬마님, 뭐, 그동안 좀, 예, 좋은 활약도 좀 하신 분이고요. 릭스터님 마찬가지고요. 제조들이 지금 정비를 아마 해서요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예. 아, 교전 자체는 지금 화끈했어요. 예. 거의 뭐 지금 뭐 파크로 없이 전면전식으로 지금 붙은 건데요. 제조하고 자비분들 전체가. 예. 괜찮았죠. 예, 화끈했고요. 청자님 어서 오시고요. 바다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주려다 깜빡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자, 에, 선포를 지금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다섯 명을 죽이면 또 쌍방이 되기 때문에, 아, 일단 공격이 좀 어렵고요. 자, 이거는 좀 선포를 하지 말아야 좀, 예, 재밌게 좀 교전을 하는데요. 에, 참.
그렇다면 꼴갱 말이 지금 일리가 있어요. 예, 지금 뭐 파티창 나오는데 흑골객의 어떤 그 존재가 제주들에게도 좀 신경 써야 될 정도까지 지금 성장된 그런 것 같은데요. 흑골객의 말도 아까 지금 완전히 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제주들에게 좀 데미지를 준것 같은데요. 공격 자체가 그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약하다면은 지금 뭐 제주들도 이렇게까지 지금 선포를 안할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뭐지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래. 자, 뭐 일단은 저 풀리는 때까지요, 또. 교전을 위해서 일단 탈해서 자 제주 지금 탱카페 깃털까지 지금 썼죠. 탱카페 형사 판단이 이번에는 뭐 정확하게 적중되진 못했죠.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이고요. 개싼디라든가 텐카페 특히 이제 포스팅이 화려. 또 그리고 뭐 흑골객의 또사또좀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공격가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보이고요. 뭐 재령까지 지금 자랑하는데 볼까요? 크리 데미지 15%. 이거 괜찮죠? 그러나 마법력이 증가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궁수 클래스는 뭐 크게 도움이 되는 재련 효과는 아닌데요. 공격력이 증가되면은 좀 좋은데 마법을 뭐 특별하게 좀 적용되는 게 없죠? 마법력은 궁수가 그죠? 예? 자, 물리스킬 15%. 물론 그 자체는 좀 좋은데. 개궁디 있고, 개주디. 자, 개주디는 좀, 개주발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아시다시피 개주발 힐러가 굉장히 좀 방어 또 피통 세팅이 됐고요.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만 몇천 피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버티는 좀 힐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 힐러 중에는 지금 제일 좀 세팅이 좀돼 있고요. 투 힐러라면 좀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개주발까지 지금 따로 지금 나와가지고요. 자, 생기님 어서 오시고요. 자, 시즌님이요. 팟이요. 부활진. 하시는데. 자, 흑골객이 뭐 시즌님 파티를 좀, 해주고, 부활 좀 지원한다는 것 같죠? 팬분이. 그죠? 자, 시즌님. 뭐 힐러분 같은데. 자, 제주들 다시 준비하고요. 뭐 분석하겠죠, 또 나름대로. 제주들이. 아까 좀왜 밀렸는지. 예? 그죠? 그리고 분명히 좀 제주들이 좀 밀수 있는 순간도 있었어요, 중간에. 그죠? 그런 것도 아마 좀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요. 그때 이제 뭐못민 이유가 뭔가 뭐 등등 분석하고 좀뭐 얘기를 좀 나누겠죠. 자, 매니저 또 좀, 자,
인원이 3배라는 자체 분석 결과로는 인원에서 밀렸다 자비분들한테 이건데요. 예, 그죠? 매니저 해밀 제조 지금 기란 성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망토는 지금 다 적용되고요. 자자자자 나가는데요. 자, 자, 그죠? 이거 지금 인첸트 부족을 하고 쭉 빠지고요. 예, 이거는 이제 쌍방이요. 쌍방 상태였던 그 혈맹들을 좀 계산하는 거고요. 예, 중간에도 직결 전에 공격당해서 좀 분산 상태에서요. 당할 거를 좀 방비하는 거죠. 예. 0548님, 으뜸님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제조들, 자. 원힐러고요. 자, 예. 자, 지금은 자비분들 다 안 왔는데. 자. 예, 지금은 좀, 자, 마법사님. 자, 야생촌님 이제 보이고요. 자, 아직 다 안 왔고요. 자, 아직 부족한데요. 부족해요 지금. 자. 아직은 저 탱도 있고요. 저 헛걸객이 지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파월. 자, 파티 얼트 좀 해서 일단은 지금 자 지원을 했는데. 자, 자, 개주디 잡았죠. 자, 이거. 자, 또 한 번 잡아야 돼, 개주디요. 일단 힐러부터 좀 무너뜨리고요. 자, 뒤에요. 자, 이슬촌님, 포스팅님 다 있죠. 자, 김건 힐러 좀 노리죠, 탱카페. 예. 자, 자비분들도 자, 노려야죠, 힐러. 자, 개주디 좀 노려야 되고요. 집중적으로. 자, 아주 좋아요, 지금. 개산디 잡고요. 예. 자, 비네탱이 지금 헤이트 계속 해주는데. 아, 좀 시즌님. 자, 어셈 한번 하고요. 자, 개산디. 비네, 개주디. 자, 다시 잡아야죠, 개주디. 자, 포스팅님도요. 예. 힐러가 지금 누웠어요, 김가온. 얼른 부활해야 돼요, 김가온 힐러. 자, 힐러 부활 못하면 지금 안 되고요. 자, 힐러부터, 아, 포스팅님 눕고요, 지금. 자, 힐러의 수단님이 일단 자 힐러 부활부터 일단 좀 해줘야 될 텐데. 자, 힐러 부활부터 좀. 자, 아,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자 밀리는 형세인데요. 이제 화불님 눕고요. 아, 이거는 지금 자, 자, 일단 헛걸객 자 위험한데요. 에, 야상천님 눕고요. 아, 이거 지금 밀리는 것 같은데요. 자, 푸드님 죽기. 아, 헛걸객 누웠죠. 예. 아, 밀렸어요. 예. 지금 밀렸고요. 아, 요판은 지금 밀렸는데요. 아, 지금 제조들은 지금 힐러요. 부활하고 지금 보호에. 예. 치중을 했고요. 반대로 저, 예. 구프렌지얼 쪽은 지금 힐러. 힐러가 좀 일찍 좀 무너졌죠. 예. 자, 자비분들 뭐 다시 좀 부활 좀 해야 되고요. 자, 히로님 어서 오시고요. 아, 요거 좀, 아. 일단은 이제 랭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야생촌님. 자, 랭커분들, 또 그저 시어분들은 힐러를 좀 노려가지고 일단은 좀 쳐야 될 텐데요. 마리데몰님도 있고 하는데. 나 개주디요. 그리고 좀 개주디 좀 부활로 좀 일어날 때는 바로 또 다시 좀 쳐야죠. 예. 힐러 견제가 좀 더 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 아까처럼 좀 자, 예. 자, 2진급 제조라고 보시면 돼요. 힐조인. 지금 기습적인 공격인데, 포스트님. 요거는 지금 노리고 좀 온 거죠. 예, 어느 정도 버티면서 좀
한두 캐릭까지는 잡을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예. 자. 자, 처음에 자비 분들이 좀 밀었고요. 아, 요 판은 조금 밀렸죠. 자, 랭커 분들하고요. 어, 시어 분들이 적절하게 좀 힐러 견제만 하면 교전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좀 자비 분들 좀 힐러 분들 누웠을 때는 좀 그냥 막 부활을 좀 해줘야 되고요. 예. 일단은 좀 자비분들 힐러 부활이 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일단 빨리만 하면 충분할 것 같죠? 네. 자, 제주들 정비인데요. 요런 정비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는 만만하다고 지금 보는 게 아니죠. 네. 뭐 자칫 좀 느슨하게 지금 플레이 했다가는 자비분들에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조들도요, 정비 타이밍을 갖는 거고. 야, 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자, 가보죠. 자비분들이 지금은 뭐, 아까처럼요,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교전을 지금, 치르실 수 있는데, 자, 안 보이는데, 자, 에 나와 있죠. 자, 자비분들이 요거 자, 에 한 판은 좀 밀렸기 때문에 약간 좀 변화를 좀 줘야겠죠. 아, 잠시 밀려간당. 에 지금 혼자서는 좀 약간 좀 어렵고요. 자, 보시면 자 개주디 힐러인데 요즘 점사를 좀 쳐야겠고요. 특히 좀 에 마리데몰님 집어풀 적절히 좀 걸고요. 에, 힐러부터 일단 자비분들이 일제히 좀 점사를 해가지고요 땅꼬만 들었고요 노려야겠고요. 에. 일단 힐러가 제압된 이후에는 인천 자비분들 있죠 주화력 개궁지를 좀 변신시켜야죠. 일단은 좀 변신시켜가지고 좀 에, 이동시키고요 멀리. 그 다음에 생카페라든가요, 어, 나머지 그 화력 캐릭터를 점사로 잡아간다면은, 예, 충분할 것 같은데. 자, 개싼디, 뭐, 예, 지금 교전이에요. 자, 자, 이슬초님, 자, 놀이구요. 개주디. 자, 자비분들이 이제 개주디. 아, 이거 자. 지금 파티 무적이기 때문에, 자, 준비를 해야죠. 자, 개주디 지금 점사 칠 준비를 자비분들 해주시고요. 포스팅님, 예. 자, 개주디 노려야죠. 개주디. 예, 잡았구요. 자, 변신력. 개궁디 변신. 개궁디 변신 시켜야죠. 예, 멀리 보내고, 일단. 개궁디. 개궁디 일단 보내고, 탱카페라든가 개산들 노린다면, 이 뭐 전멸될 가능성, 에이슬촌님 공격 좋구요. 자, 이거 지금, 에, 부활됐을 때 다시 노려야죠. 부활됐기 때문에 다시 노려야 돼요, 지금. 아, 이거. 자, 자, 그렇죠. 이거 좀 노려야 돼요, 지금. 자, 중앙교전에만 좀 신경 쓰다 보면은 지금 힐러가 있기 때문에, 예. 포스팅님. 자, 좋구요. 예. 개궁디, 개똑띠까지 노려야 돼요. 자. 자, 자, 여기. 개주디. 자, 비올라님. 좋구요. 자, 또 있죠? 자, 개똑띠. 예, 말이 되면 좀 굉장히 좋아요. 개똑띠 노려야 돼요. 자. 예, 개똑띠만 잡으면, 개궁디를 딱 변신시키고요. 변신시켜 보내고요. 예. 포스팅이 얼른 부활해야 되고요. 자, 주화력인데. 자, 아, 대물림 좀 눕고요. 자, 자, 지금, 아, 부활이 빨리 돼야죠? 부활. 자, 거의 다 밀어가는데. 자, 땅꼬마님. 힐러 지금 노려야 되고요. 예, 개싼디. 자. 아, 이거, 개궁디, 일단은 지금, 점사인데. 자, 개주디 지금 힐러를 좀 노려야 돼요. 이거, 자, 다시 노려야죠. 자, 개주디 지금 안 잡으면은 지금, 예, 어렵구요.
자, 이슬초님, 포스팅님. 자, 일단, 개주디마 잡으면 지금 전멸인데요. 예. 그렇죠? 자, 밀었어요, 밀었어요. 밀었고요. 예. 지금은 좋았죠. 예. 아주 좋았고요. 자, 부활하고요. 예. 잘 흔들리 지금 아주. 자. 지금 굉장히 좀 잘했죠. 자, 굿프렌즈열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자비분들 주화력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자. 교환 같은 거 지금 교전 중에 걸면 좀, 예, 블럭이 될 수도 있죠. 예, 1창으로 지금 말하는데요. 자. 이건 좀. 이건 제재가 되고요. 아, 이슬초님. 뭐, 아니고요. 아, 같은 혀죠. 둘이. 자. 개궁들을 좀, 예, 일찍 변신시킬 필요는 없고요. 힐러가 있을 때. 일단 힐러부터 좀 제압을 하고요. 점사로요. 그 다음에, 자, 입구 쪽 다시 가죠. 또 정비 지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변신시키는 게 치명적이죠. 예, 퍼즐을 좀 못 풀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좀 제조 화력들을 좀 제압하면 보다 좀 수월하게 지금 밀 수가 있는데. 그죠? 또 특히, 이 제조들의 특성을 좀 파악해서요. 대응을 해야겠고요. 탱카페는 아시다시피요. 방송에서 좀 많이 좀 그 성향이 노출됐죠. 탱카페는 좀 수줍고요. 수줍음이 좀 많고요. 부끄러움을 타고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에, 자비분도 절핵분들도요. 탱카페를 둘러싸고 에, 관심을 보이면 거기 시선이 가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공격을 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활용해도 되고요. 저래 자비분들이 소심하고 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을 좀 이용해가지고요. 자, 정비 중이죠. 다시 지금은 이제 자비분들이 좀 밀었고요. 그래서 한 번 밀리고 이제 두 번은 밀었죠. 자, 네, 이번엔 자비분들 아주 힐러 노리는 좀 공격이요. 좋았고요. 다만 좀 자비분들이 누웠을 때 주화력 캐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급하면 축보라도 좀 해가지고요. 바로 좀 부활을 해야죠. 교정 바로 합류하게요.